이곳은 수심 7cm,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적의 바다, 엄마의 뱃속. 모든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차 밖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고민 많으실 겁니다. 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 기후변화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적 기후협상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오늘 국회 기후변화 포럼은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 소개로 시작됐는데요. 홍일표 대표위원과 이정미 연구책임위원,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과장,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진윤정 포스코 연구원, 이지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일중 환경정의이사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등 많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먼저 홍일표 의원의 개회사가 있었는데요. 홍일표 의원은 올 12월에 열릴 COP24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국회가 앞장서서 우리나라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정미 의원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얻은 지침을 가지고 국제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가 아주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용성 원장의 축사가 있었는데요. 조 원장은 앞으로 미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가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쳤습니다. 축사 후 기념사진 촬영이 끝나고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유연철 대사는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저탄소 정책과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했는데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팔라노화 대사, IPCC 총회 등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막아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1도 상승으로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한 COP24 협상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난항이 예상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IPCC의 메시지는 희망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연철 대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다자주의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후변화 협약을 적극 이행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은 무엇인가요?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이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크다른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재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도국의 역량 강화, 그다음에 기술 이전들이 이행 수단으로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온실가스의 감축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문제를 동등히 중요시 여기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개도국의 역량 강화나 기술 개발,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이제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자그마한 노력들, 예를 들면 일회용 컵이라든가 플라스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동차, 대중교통의 이용, 그런 것들이 기후변화의 전도사 내지는 기후변화의 해결사로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질 때 물 먹는 만큼만 따르기, 그다음에 전기도 콘센트 빼기 나갈 때 컴퓨터 그런 거에 작은 하나하나의 행동이 이어지면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을 하고 하는데 한 발짝 더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과장,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진윤정 포스코 연구원, 이지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차례로 전문 분야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파리 협정을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협정의 결과 및 전망에 대해 설명하며 국내에서는 기후변화에 있어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의 의미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과장은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해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협정 제6조를 통한 해외 감축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는데요. 단순히 해외시장에서 감축분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 기술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2018년 기후협상 재원 의제 주요 쟁점 및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기후 재원 의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 국면이 지속되면서 어느 입장도 지지하기 어려운 우리나라는 후속 논의에서 어떤 입장으로 협상에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진윤정 포스코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정책 수정 과정에 있어 일관성, 정확성 측면에서 검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수용성을 중단기적으로 볼 때 비용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맞춰가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지연 환경운동연합에너지국장은 파리협정을 시민단체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인권, 빈곤 퇴치 등 여러 문제가 포괄됐다는 점이 좋은 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와 이행 간에 큰 간극이 있다고 했는데요. 각 국가가 제출한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폭염과 미세먼지는 기후변화와 연결된 핵심 기제임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정책 우선순위로 잡고 대책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파리협정 체결 당시 미국과 중국의 의지가 강했던 데 비해 현재는 미국이 빠지고 유럽과 중국이 끌고 가는 현실에서 리더십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을 살펴보면 많은 책임이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쟁점별 최우선 입장을 파악하고 수용 가능 수준과 입장을 파악해 우리나라의 명확한 입장 정리 후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탈원전 정책으로 가기 위해 대비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진용정 연구원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몇몇의 질문자는 진 연구원이 포스코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토론회 좌장인 이동근 교수를 만나 전체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회 의견을 종합하자면 어떤 의견이 많았을까요? 토론회 의견을 조합을 하는 부분이 그동안 보면 이런 국제회의를 갔다 와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평가했는데 가기 전에 우리가 뭘 준비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조율을 했다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늦게 의견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이제 국가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아마 이번 오는 그 토론회는 이제 CAP 아주 중요한 회의에 가기 전에 사전 회의에서 조금 더 우리 이 국가 국익을 어떻게 하면 최다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기후 변화 포럼 차원에서 앞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그 포럼은 10년 정도 이제 되었는데 결국은 그 기후 변화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개인 혼자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버넌스의 어떤 결성, 국회, 정부, 또 뭐 시민단체, 전문가 여러 분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게 되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게 되고 저희 포럼 특성상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법 제도화 될 수 있는 데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는 것은 우리 후손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편하자고 화석연료를 태우고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을 뿜으면 모두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산업발전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저탄소 운동. 모두의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의연입니다.